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화여 자대학교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국제학부는 오로지 국제학 특기자 전형만을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는 총 54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의 지원 자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입니다. 지원 자격의 요건으로는 국제학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이화여대의 전형 일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학특기자, 과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 예체능 서류 전형의 활동 보고서는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인터넷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국제학부 국제학특기자 전형의 면접 고사 대상자 발표일은 10월 31일입니다. 그 후 면접 대상자는 11월 4일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7일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1단계 서류 평가와 2단계 면접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 평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2단계의 반영 비율은 서류 70%와 영어 면접 30%입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반으로 지원자의 영어 능력과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 평가에서는 학업 능력과 영어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은 한국어 면접이 아닌 영어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국제학부는 영어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 영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교생활 기록부 한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공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제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한부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한부가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역시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한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활동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보고서에 입력한 모든 항목에 관한 증빙 서류 또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생은 블라인드 처리 대상의 서류를 직접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해야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은 원본과 블라인드 처리한 사본을 서류별로 각 한 부씩 총 2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누락 시 미제출 처리가 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은 원본과 블라인드 처리한 사본 모두 우측 하단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3학년도 국제학 특기자 전형의 국제학부 경쟁률은 4.19:1입니다. 이상으로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 국제학 특기자 전형 분석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은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및 특기자 전형팀에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